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인삼 농가에서는 냉해와 병충해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최근 큰 일교차와 거센 바람으로 인해 인삼밭 냉해와 줄기전 무늬병 발생 조짐을 보임에 따라 봄철 인삼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재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인삼 줄기는 대부분 5월 중순경에 단단해지는데 최근 최저기온이 3, 4도로 낮은 데다 주야 간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아직 경화되지 않은 줄기가 상처를 입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